폭스바겐이 배기가스 조작으로 전 세계적인 디젤 게이트를 일으킨 이후 같은 회사 고급 브랜드인 아우디도 1조 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아우디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을 납부하기로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우 기자, 먼저 아우디가 어떤 이유로 벌금을 부과받게 됐습니까? 예, 독일 자동차 폭스바겐 그룹의 고급차 브랜드인 아우디가 디젤 차량 배기가스 저감 장치 문제로 1조 40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독일 민행 검찰은 아우디가 질소산화물 배출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맞추지 못했다며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독일 검찰은 지난 6월 아우디의 CEO 루퍼트 스타들러 회장을 체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아우디는 지난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유럽, 미국 등 지역에서 배기가스 저감 장치가 조작된 차량 490만 대를 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 검찰은 아우디에서 제작한 V6, V8 엔진에 불법 프로그램이 탑재됐으며 이 엔진은 폭스바겐과 포르쉐 모델에도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정 조작으로 인해 얻은 이익을 감안해 벌금을 책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우디는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상소를 포기했으며 벌금을 납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이 디젤 게이트 이후 배기가스 조작으로 부과된 벌금은 무려 33조 원에 달합니다. 디젤 게이트 이후에 그 다른 회사의 상황들은 또 어떤지 전해주시죠. 최근에는 세계 2위 트럭 제조사인 볼보 트럭도 배기가스 제어 장치에 결함이 있는 부품이 탑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볼보는 친환경성을 많이 강조하는 브랜드라 더 충격이 큽니다. 볼보 트럭은 외부 업체에서 제공한 부품에서 결함이 발견됐다며 이를 해결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볼보는 2014년 이후 북미와 유럽에서 70만 대가량의 트럭을 판매했습니다. 또 독일 수사당국은 전 GM의 자회사인 오펠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과도한 배출가스를 숨겼다고 비난했습니다. 오펠은 현재 PSA 그룹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임러 그룹의 벤츠 역시 기준치를 초과하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고도 배기가스 시험을 통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시장에서는 지난 9월 아우디, 폭스바겐이 연이은 화재 사고로 판매량이 감소한 BMW를 제치고 각각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볼보 트럭 역시 올해 1,400여 대가 판매되며 수입 상용차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배기가스를 조작해 문제가 되고 있는 브랜드들의 차량 판매가 국내에서는 오히려 늘면서 국내 소비자들도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입니다.